Tesla worth? If you were willing to sell it at $300 or $400 and you're buying it now, what is it worth in 5 years? $2,000. We're in print on that. $2,000. Yes. Let me ask you another. Think about that. It's down 60%. This reminds me very much of 2018-19. We're in a bit of a trading range, and we will be until more and more analysts, investors understand how provocative the convergence of these three technologies is going to be. Is Tesla worth?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AI 시대에 꼭 투자해야 될 이 기술 FSD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자료는요. 빅데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피로 스카퍼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빅데이터의 4V를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4V를 정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빅데이터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4V를 따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로는 저희가 세 가지 3V는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밸류, 볼륨, velocity, 그 다음에 variety라고 하는 빅데이터의 3요소는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요. 세 가지 요소를 뭐라 그러냐면 인풋 요소라고 합니다. ROI 관점에서 투입이 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지금 아웃풋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밸류인데 이 밸류를 따르게 표현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4V를 기준으로 우리가 FSD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가끔 비유를 들 때 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댐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을 이렇게 예시로 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조그만 데이터가 조금씩 예를 들어 댐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린다. 이거는 빅데이터가 아니죠. 댐이 있으면은 여기 한 번에 댐이 무너지듯이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이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고 볼륨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벨로시티, 속도에 대한 겁니다. 속도라고 하는 거는 댐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많은 양이 쏟아져야 이게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빅데이터의 속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온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왜 이제 V4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FSD를 이야기를 하느냐.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때 이 볼륨이라고 하는 건 크기를 말하고요. 버라이티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지금 우리가 테슬라의 FSD를 이야기를 할 때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크기가 다양한 데이터가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 밸류인 FSD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엔 이 데이터 인풋 ROI 관점에서 인풋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밸류 뭐가 만들어지냐 FSD를 만들어지고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 FSD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혜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볼륨 부분에서 FSD 와일드 드라이빙 해갖고 지금 10빌리온 그러니까 1빌리온이 이제 에 해당하는 자 10억 마일 데이터가 2024년 4월달에 이렇게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데이터가 급속하게 좀 올라가서 거의 기울기가 뭐 1회 수렴하는 정도로 굉장히 큰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여기 1회 수렴하는 이 데이터량을 뭐냐면은 볼륨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자 이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드 다양한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빠르게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제 벨로시티 자, 빠른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되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지금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버라이어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버라이어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는 지금 이제 어떤 측면을 봐야 되냐면 데이터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냐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가공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복잡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올 때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할 거냐 이 부분에 귀결이 되는데요. 자, 원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우리가 쓸수 있는 데이터로 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원천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작업을 이제 전처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 분석에 사용하는 요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분석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원천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가 오게 되면 이걸 다시 피드백해서 이거 수집을 다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분석에 사용되는 이 수집 데이터가 지금 다른 방식과 이 FSD의 방식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레이더를 쓰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과 FSD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버라이어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상표에 보시면은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는 FSD와 레이더에 대한 비교 차트가 지금 안싸 스큐리티 솔루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주로 뭐를 다루냐면 이미지와 비디오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AI 베이스로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거를 처리를 하고요. 자, 아시다시피 라이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빛을 이용해 가지고 라이다의 펄스를 자,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하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이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비디오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라이트를 사용하는 게 이제 라이다이기 때문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뭐다 똑같이 비정형 데이터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빛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소리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지 비디오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할때 테슬라는 과감히 라이다를 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개발 비용이나 장치 비용이 월등히 줄어들게 되죠. 일단 이제 비용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 절차가 이제 많은 데이터보다는 이 데이터보다는 이미지와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할때 절차나 비용적인 부분에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낮지 않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버라이어블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현재 그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수집 비용, 처리 비용이 월등히 줄어드는 거죠. 세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월등히 데이터가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가 비전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전은 컴퓨팅에 지금 여기 이제 디바이스에 자동차 안에 이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비전 슈퍼컴퓨터, 도주 컴퓨터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분석이나 중간에 피처들,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분석된 결과를 이제 실제 이걸 컨트롤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게 이제 위성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 위치 정보가 또이그 디바이스하고 디바이스 간의 어떤 교통도 여기서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발전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3V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밸류를 우리가 얼만큼 출력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기존의 이제 3V 인풋 요소의 ROI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는 뭐 이제 주식 전문가가 있겠지만은 저는 뭐 주식 전문가 입장에서 보다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추정치 가정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본 거니까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에 우리가 세계 자동차 총 대수는 14억 7천만 대입니다. 여기 이제 현황을 보시면 북미, 아시아, 남미, 유럽 쪽의 자동차인데요. 여기 이제 현재 가장 유럽 쪽 4억대, 그 다음에 아시아 일부. 자, 아시아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도로 지금 전기자동차로 좀 변환되고 있고요. 북미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아프리카는 좀 늦어졌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S&P 글로벌에서 예측하는 거는 2030년에 약 18억대, 그 다음에 IHS에서는 19억대,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는 20억대가 2030년도에 이제 돌아다니는 차의 수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차량 중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FSD는 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차량 가치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차지한다. 사실 뭐 프로테이지가 많겠지만 러프하게 한번 차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추정해보자 이런 겁니다. 현재 주당 EPS는 3.41달러고요. 주가의 수익 비율을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하죠. Price Earning Rates 같은 경우는 40.93으로 우리 현재 기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동차 대수 대비해서 FSD가 약 10만 원 정도고요. 마진율을 우리가 이제 더 되겠지만 한10% 이상을 사실 저기 90% 이상 가까이 볼 수도 있지만은 마진율을 한70% 소극적으로 보고요. 한 10억대 차량 한50% 정도가 이제 FSD를 적용한다.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연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냐면은 8,316달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 그대로 판매를 하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이제 파워 사업들, 전기 에너지 사업들에 대한 거는 빼고 현재 기준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수익이 되면서 순수익이 이 정도 8,316억 달러 정도 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한이 정도의 금액으로 8,466달러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EPS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EPS에 따라서 EPS하고 퍼를 곱하게 되면은 실제 테슬라의 주가가 나오겠죠. 자, 테슬라는 현재 지금 31억 9천만 주의 어떤 그 주식이 지금 이제 발행이 됐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요. 거기 EPS 추정치가 얼마가 되느냐? 265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가 대비해서 퍼는 그대로 유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예상 주가는 얼마가 되느냐? 11,393달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피부에 와 닿지가 않은데요. 자, 현재 기준으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걸 파이썬 코딩을 짜가지고 그냥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추정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그 스탁 프라이스는 265 곱하기 39 하니까 결국은 현재 기준보다 어떻게 됩니까? 67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억을 투자하면 67억이 2030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러프하게 FSD의 기술적인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그 빅데이터의 네 가지 요소 기준을 우리가 이제 한번 러프하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자, 3V 기념의 인풋 개념에서 우리가 밸류인 FSD를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